이번 에피소드는 부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은 영어로 adverb라고 얘기하네요. adverb. 그리고 줄여서 adv. 부산은 역할이 부산은 기본적으로 동사의 의미를 보조합니다. 그래서 add 플러스 verb. adverb. verb는 동사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동사를 돕는 거예요. 그리고 부사는 형용사는 어떻게 되나요? 형용사 명사와 형용사의 위치가 다소 고정적인 데 반해 부사는 문장 내에서 자유로이 그 위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 met her occasionally. 나는 가끔씩 그녀를 만난다. 스펠링이 occasionally. 스펠링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끔씩 만난다. seldom. 이런 말이죠. 이거는 지금 문장에 주어, 동사, 그리고 뭐예요? 동사의 보충어가 되는데 그럼 뭐 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고 이런 것을 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명사예요. 명사. 명사는 noun이죠. meet는 동사 구죠. 정확히 말하면 VP 동사구. 얘는 명사구입니다. her. her도 대명사죠. 대명사는 명사구를 대신합니다. 그죠? VP, MP가 아니고 이런 occasionally 이런 것들이 부사. ADV 문장 내의 위치가 자유롭다고 하는 것은 지금 I는 주어는 얘는 이 미트 앞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her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찬가지 여기 미트 뒤에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occasionally라고 하는 것은 얘는 위치가 좀 자유로워요. 그래서 여기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얘는 여기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비교적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부사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부사는 주로 동사의 의미를 보조한다고 했잖아요. 의미를 보조한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조하느냐니까 빈도나 정도를 그래서 I like JavaScript. 라이크 좋아한다 말이잖아요. 좋아하는데 그냥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좋아한다. Very much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게 다 부사입니다. Very much가 부사가 되는 거죠. 정도를 나타내죠. 매우 정도. 그리고 I seldom read Haskell code. 나는 Haskell 코드를 거의 읽지 않는다. 보지 않는다. See 할까요? 거의 보지 않는다. 빈도를 나타내고 있죠. 이것도 부사입니다. 그죠? 자, 이처럼 동사의 의미를 seldom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조하고 like라고 하는 동사의 의미를 very much라고 하는 정도로서 보조하고 있죠. 이거는 정도를 나타내고 있고 정도 그리고 seldom은 뭘로 나타내고 있나요? 빈도 횟수를 나타내죠. 이러한 단어들을 부사라고 표현합니다.